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중공업, DGB 금융지주, 텔레칩스, 이글벳, 하이브, 카카오, 펜오션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기업은행, 현대제철, 팜스토리, 서울반도체, 삼성중공업, 텔레칩스, 카카오, SK텔레콤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코오롱인더, 원익 IPS, 삼성중공업, 텔레칩스, 현대백화점, 이글벳, 금호석유, 카카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MTN이네요. 동일제강, 펜오션, 카카오 역시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들어있네요.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파루, 이글벳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오늘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철강 쪽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한번 골라보았고요.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H형강 철근 부분의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입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이죠.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 철강 가격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가 증시가 조금 불안한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산 열연강판 가격이 110만 원, 톤당 110만 원까지 돌파가 되면서 이 국내 시장에서 열연강판이 110만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의 가격 상승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철강협회가 올해 철강 수요를 작년 대비 한 5.8% 정도 증가한 18억 7,400만 톤 수준으로 현재 전망을 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세계 주요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이 글로벌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된 철강 섹터는 조금 더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제철을 개별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현재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배자본총계가 16조 원에 육박하는 회사인데요. 아직도 시가총액이 7조 7천억 원으로 상당히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본총계 정도 수준의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한 대략 한 6만 4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대제철 꼽아보았습니다. 꼽아보셨군요. 또 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실적도 이번에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분기까지 또 그 실적 성장성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현대제철 4.5%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7,800원 흐름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반도체 한번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LED 쪽이 최근에 조금 부진을 했죠. 맞아요. 과거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2017년도 그리고 그 이전 2014년도, 13년도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주가 저점을 9만 7천 원 정도 찍고 작년에 찍었죠. 그리고 현재 2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배자본총계가 6,800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시장에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부각은 받고 있죠. 근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3,104억 원, 영업이익은 2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242% 상승력이 증가가 나왔고요. 예. 영업이익률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6.6%로 이 견조한 수익성을 실현을 하였는데 업계 구조조정 이후 양호한 시장 환경이 지속돼서 그렇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이 미니 LED TV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약한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좀 유입이 된 모습인데요. 현재 이 수급력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원래 지속적으로 한 매도를 한 대략 4월 26일 이후로 지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력으로 한 64억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게 지속된다면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23,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어떻게 확대 시장도 확대가 되는 거고 네. 또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더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커지겠군요. 그렇죠. 어차피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은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6%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2만 원 선이네요. 함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작년 연말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코오롱인도를 상당히 많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벌써 상승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찝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오롱 제조 사업이 분사되면서 신설된 기업이고요. 에어백 원단, 쿠션, 부직포, 샤무드 인공피혁, 화학 소재, 다양한 것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종합화학 기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691억 원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 545억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2분기에도 현재 이 긍정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자재 영업이익이 3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경제의 회복이 실적 견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타이어 코드, 이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약간 부직포 형식의 섬유인데요. 이 베트남 타이어 코드 공장이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라미드가 분기 최대 수출량을 현재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미우노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폴리이미드 필름 CPI가 최근에 고객사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소연료 전지용 수분 제어 장치인 경우 특정 기업에 독점적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연간 200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될 상황이고요. 또 이 고분자 전해질 이 PEM 이 수소 관련 수소 연료 전지 소재도 지속적으로 양산 계획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올해 말부터는 이 수소 이슈가 더욱더 가중이 되면서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조금 재무제표를 보면요. 현재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나오면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현재 2조 1000억 원 정도의 지배자본 총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본 총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 최소한 2배 정도는 상승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20% 정도는 상승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 한 7만 한 6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배까지 올랐으면 참 좋겠네요. 네. 코오롱 인도 오늘 6만 3천 원대 흐름 뭐 강보합권인데 뭐 신한금융투자도 그렇고 KB증권도 그렇고 지금 목표가를 뭐 실적 개선세가 네. 이어질 거다 말씀하신 네. 이런 부분들로 8만 원대까지 다 올렸습니다. 네. 네,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 흐름이네요. 네, 저는 한 7만 6천 원 정도. 7만 6천 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보고 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1차적인 목표가까지 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도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세 가지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